안녕하세요. 새벽 감성 인프피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말했던 대로 데미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데미안은 헤르만 헤세의 자전적인 소설입니다. 일단 이 소설을 발표할 때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소설이 입소문이 나고 상을 타게 되면서 결국엔 헤르만 헤세의 책인 걸로 밝혀지게 되죠. 그만큼 이제 자기 자전적인 이야기를 이제 자기 이름으로 낸다는 게 되게 약간 부끄러웠나 봐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세하게 파보면 이유가 있을 테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랬고요. 데미안이라는 소설은 주인공이 싱클레어거든요. 그 싱클레어의 11살부터 20몇 살까지의 젊은 청년 시절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스포일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저의 그 독후감 리뷰를 들으셔도 좋고요. 안 읽으신 분들은 일단 근데 뭐 제가 전부 다 말을 하진 않을 거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셔도 되는데 이제 뭐 나는 읽고 듣겠다 하시는 분들은 읽고 들어주셔도 되고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스포일러로 리뷰를 하겠습니다. 이 책에 이제 키워드를 몇 가지 뽑아봤거든요. 일단 이제 제가 뽑은 키워드는 등장인물인데 등장인물이 이제 주요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4명을 뽑았거든요. 이제 데미안과 프란츠 크로머 그리고 에바 부인 베아트리체 이렇게 4명인데 이 전반부는 이제 프란츠 크로머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데미안, 그 다음 베아트리체, 그 다음에 에바 부인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데 에바 부인은 데미안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뽑아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카인에 대한 해석, 데미안의 새로운 해석이 있거든요. 그게 참 인상 깊었어요. 카인의 표식이라고 하는데 요즘 책은 옛날 책은 표식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표지라고 번역을 하시더라고요. 카인의 표지 이렇게. 근데 저는 표식이라는 표현이 좀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표지라는 거는 약간 책의 표지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표식은 정말 그 표식, 약간 그게 좀더 와닿는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카인의 표식이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이제 이 데미안의 문장들, 데미안에 나오는 제가 추려놓은 이 문장이 참 좋다. 이런 문장들을 한세개 정도 뽑아봤거든요. 그런 문장이 세 번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가 네 명의 등장인물, 그다음에 두 번째가 카인의 표식, 세 번째가 그 문장들, 그 데미안에 나오는 이제 헤르만 헤세가 깨달으면서 적은 문장들 이렇게 있고 마지막 키워드는 이제 제가 이 소설을 보면서 느낀 점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마지막 키워드부터 설명드리면 일단 제가 이 책을 덮었을 때 1시간 반 정도 책을 읽고 나서 이 책을 덮었을 때 제가 30분 정도를 울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몰랐던 거를 지금 다시 읽으니까 또 깨닫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이런 사람의 삶도 있구나 이렇게 넘어간 거를 이번에는 이제 헤르만 헤세와 그 싱클레어의 삶이 오버랩되면서 그 와닿는 거예요. 싱클레어의 고민들 그리고 자기가 그러니까 싱클레어가 곧 헤르만 헤세죠. 그 헤르만 헤세의 그 치열했던 고민들,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고뇌했던 흔적들 이런 게이 책을 읽으면서 읽혀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인프피 유형이고 이 헤르만에서는 인프제, INFJ 유형인데요. 저는 사실 이 J 유형들의 책들, 인프제 유형의 책들이 조금 불편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J 유형들의 책들은 약간 뭘 해라 이런 게 많거든요. 약간 뭘 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약간 그런 약간 계도적인, 약간 가르치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게 아주 없다고는 할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인프제 유형들의 작가들을 나중에 한번 제가 다뤄볼 텐데요. 약간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요.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이제 P 유형이라서 그렇게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도 약간 이 책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고 난해하고 좀 뭐라 해야 되나 조금 불편하다 이런 감정을 느꼈던 게 헤르만 헤세가 말하는 그 삶의 길이라는 게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해준 친구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때 얘기를 못 나눴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추천해준 친구한테 걔가 어땠어?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그냥 대답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어려웠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 책을 읽었던 친구의 생각을 안 물어본 게 물어봤었나? 안 물어봤던 것 같아요. 안 물어본 게 지금 후회가 되네요. 그 친구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너무 궁금하고 저는 이제 그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그렇게 느꼈는데 지금도 또 약간 똑같은 생각이에요. 굳이 이렇게 괴롭게 힘들게 해야 되나?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왜 제가 눈물을 흘렸나? 왜 감동을 받았냐? 왜 이렇게 계속 눈물이 나왔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 괴로운 삶, 지금도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거든요. 리뷰를 하면서 그때 그 감동이 떠오르니까 책을 읽었을 때그 감동이 떠오르니까 눈물이 계속 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느낀 점들을 같은 경험을 같은 느낌을 받으신 분이 있으면 댓글로 소통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뭐 같은 걸안 느꼈더라도 나는 이렇게 느꼈는데 나는 이렇게 와닿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시면 소통하면서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느낀 점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말한 아까 세 가지 키워드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또 헤르만 헤세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자세히 또 말씀드리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콘티를 짜놓은 게 있어요. 근데 제대로 계획대로 안 됩니다. 항상 피해 용들은 자기 필에 따라가는 식이라 계획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는데도 순간에 그 필에 나가게 되네요. 그리고 왜책 리뷰인데 MBTI 얘기하느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일단 유튜브 이름 자체가 INFP잖아요. 제가 INFP 유형으로 느끼는 책 리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런 MBTI 용어들이 나오고 또 그런 비교 해석들을 제 나름대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면 뭐 리뷰, 대면 책 해석 뭐 이런 거 찾아보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걸 다뭐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 나름 틀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말씀드리고 동의 안 하셔도 그냥 얘는 이렇게 말하네 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름 그 MBTI에 대해서 연구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아는 게 나오는 겁니다. 아는 거를 이제 접목시켜 갖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제 말이 진실은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그냥 사실 한해서 제가 이제 연구한 것들, 공부한 것들에 한해서 이렇게 접목시켜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고 싶고요. 아, 뭐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이제 책 리뷰는 이런 식으로 아마 흘러갈 것 같거든요.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면 돼요. 아, 얘는 책 리뷰를 이렇게도 하는구나 이러면서 재밌게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키워드, 제가 말한 네 명의 등장인물, 그다음에 세 개의 문장, 카인의 표식, 그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또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부러 잘랐거든요. 근데 원래는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를 엄청 말할 거였는데 중간에 눈물이 터지는 바람에 급하게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대면 시간을 기다려 주시고요. 또 재밌게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녹음에 대해서 또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이게 생각보다 녹음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세 번이나 녹음을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또 끊겼죠. 그 부분 그러니까 세 번을 녹음했는데도 지금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 미숙해서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세번 정도 녹음을 해보니까 느낀 게, 첫 번째 녹음했던 게 제일 좋아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자연스러운데, 그첫 번째 그 열정적인 어떤, 막 이렇게 하는 그게 이제 사라진 거죠. 다듬어졌으니까 이미 약간 이제 라이브가 아닌 거예요. 이미 했던 걸 다시 하는 거니까. 이게, 그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월드컵 얘기했었죠, 제가? 월드컵 얘기하는데 이제 너무 차분하게 지금 그렇게 녹음이 됐어요. 원래는 정말 첫 번째는 막 신나서, 그때는 그랬고요. 저 때는 저랬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계속 제가 녹음을 그 중간에 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돼서 다시 재녹음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첫 번째 거를 첫 번째 게 제일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가능하면 콘티대로 녹음하도록 조금 애쓰겠습니다. 음향 질이 낮은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요. 저는 이제 이게 라디오 형식이니까 이제 자막을 안 보고 제 녹음한 걸 한번 들어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자막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구나, 제 발음이 좀 시원찮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이 영상을 보실 때는 영상과 자막을 같이 소리와 들어주시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아, 얘가 뭘 말하려고 했구나. 그런 부분에 익숙해지면 이제 귀로 이제 한번 들으시면 또 자막 없이도 재밌게 들을 수 있도록 앞으로 어쨌든 제가 노력을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생은 재밌게 헤르만 헤세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인생은 즐거운 거다. 재밌게 살아라. 나처럼 고뇌하지 말고. 예. 그렇게 느껴지는데 어쨌든 재밌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제 데미안 리뷰 1부 마쳤고요. 다음 2부도 기대해 주시고 3부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창하지만 사실 짧은 내용일 거예요. 그냥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하여튼 그 구독자 한 분님께 이런 저의 중얼거림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그 괴로운 삶, 영혼을, 자기 영혼을 탐구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그 삶을 살아내기까지, 저는 헤르만 헤세가 결국엔 자기 자신에 이르는 길을 찾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젊었을 때 그렇게 고뇌를 한 거예요. 그 고뇌를 한그 마음들이 느껴지니까, 어렸을 때 몰랐는데,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 고뇌의 시간들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 눈물이 나고, 또 감동적인 면도 있고, 그러면서 이 헤르만 헤세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느꼈을, 그 젊은 시절을 회고하면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 자기 자신의 떠듬거리면서 그렇게 썼다는 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약간, 이해가 안 되시죠? 예,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예. 근데 제가 느낀 점은 그랬어요. 이분이, 젊었을 때 정말 치열하게 고뇌하고 그 결과의 일부를 쓴 거예요. 전부를 쓰지도 못한 거죠. 근데 그 일부를 독자들에게 나눠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와닿는 거예요, 저한테. 당신이랑 그러니까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고뇌해서 이렇게 살려고 했구나. 그게 와닿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 유형들의 저는 특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생각했던 거를 이루려고 하는 유형들이 제 유형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 성취해내려고 하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성취해내는 근데 B의 유형들은 안 그렇거든요. 물론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B 유형들은 약간 배짱이 스타일이에요. 제 유형들이 개미형이라면 B 유형들은 약간 제가 느낄 때 그냥 배짱이거든요. 그냥 그때 즐기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사는. 그렇다고 뭐 어떤 큰 계획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피해 유형들도 자기만의 어떤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건데 그것을 치열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이렇게. 근데 제가 느꼈을 때이 INFJ의 그 치열한 고뇌와 그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 영혼을 다듬어가는 그 길이 그 과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갑자기 그 책을 다 읽고 이제 그 기분을 이제 떠올리니 갑자기 또 눈물이 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눈물 없이는 이게 리뷰가 안 되네요. 예. 아무튼 제가 이제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일단 N 유형들의 사람들은 추천드립니다. S 유형들은 이거 읽어도 재미없다고 하실 거예요. N 유형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S 유형들은 더 이해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도 이제 앞부분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뒷부분은 뭐 생각하셔도 되는데. 근데 제가 오늘 완독을 해보니까 확실히 뒷부분이 좀더 심오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감상을 다른 분들도 아마 느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비교를 해서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춘기 시절에는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랑 비교해서는 잽도 안 되죠. 헤르만 헤세는 그 전쟁도 1차 세계 대전인가요? 그런 거를 이제 자기가 직접 겪진 않았어도 환경이 그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헤르만 헤세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한번 파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책에 나오는 내용은 그랬어요. 전쟁을 나가는데 데미안이 전쟁을 나가거든요. 근데 그게 나가야 된다는 확신, 그 세상을 바꾸는데 필요한 악 이렇게 정의 내리면서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독일과의 전쟁, 독일과 전쟁이 약간 조금 애매하긴 한데, 예. 하여튼, 오늘 이제 그 데미안에 대해서, 데미안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이제, 요약하자면, 이 헤르만 헤세가 치열하게 고뇌했던 거를 우리한테, 내가 이렇게 고민한 거를, 이제, 우리들에게 쉽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고민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깨달은 거를 알려줄게. 그대로 하면 돼.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책을 썼을 거 아니에요? 젊은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러면서 그 밑에 이제 후손들, 젊은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고뇌하지 마라. 쉬운 길이 있다. 인생은 즐거운 거야. 고뇌하지 말고 너 자신의 이르는 길을 찾으렴. 이렇게 말하는 거 어떤가요? 사실 나 자신의 이르러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못 하잖아요. 젊을 때는 왜내 자신의 이르러야 돼?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방법을 하나 알려주는 것 같은 거예요. 인생은 나 자신의 이르는 길도 있고 또 어떤 길도 있고 또 어떤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길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너무 또 와닿고 그랬습니다.